가방 깔기 릴레이를 골프 리뷰 제임스 장이 또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댓 골프 리뷰의 원진아입니다. 자, 오늘은 소개가 감히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최고 골프 마스터 임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임진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반 가방 털기를 떠나서 이렇게 대가를 모시게 돼서 여러분들도 행운이죠. 올해까지 정확히 몇 년간 지금 이렇게 골프를 가르치고 제가 이제 골프를 선수 생활을 한 지가 1978년도부터 했으니까요. 40년이 넘으셨죠. 근데 지금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제가 턴하게 된 것은 95년. 네. 주니어 골프 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끝나면서. 네. 네.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프로 선수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시에는 거의 좀 새로운 획기적인 그렇죠. 방법을 네. 체계적으로 시작했네요. 네. 그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할 때 막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이랬는데요. 그렇죠. 골프는 언제 배우나. 그래서 부모들이 좀 오해도 하고 했는데. 체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한 5개월에서 6개월 지나니까 이 아이언 거리가 달라져요. 7번 치던 아이언이 9번을 치게 되니까 핀 공격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골프계의 히딩크 감독님 아니 뭐 그 정도 히딩크 감독님하고 비교할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 또 우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는 주로 가방을 이렇게 먼저 털게 하는데 이렇게 귀한 손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가방 털기를 할 수 없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뭐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빠른 대답을 하시면 돼요. 빠른 스피드 인터뷰를 네, 그렇죠. 했는데요. 네. 옳다 아니다. 네. 네. 그렇다 안 그렇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너무 몸치가 심해서 진짜 가르치기 싫을 정도가 있었다. 네, 사실 그 골프의 지도자라면 누구나 다 그거 갖고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그거를,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돼요. 골프는 이해할 때까지 지도자는 가르쳐야 된다. 그분이 이해가 될 때까지 인내를 가져야 된다. 네, 그 말 자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답답하고 가슴을 치고 정말 막 이렇게 너무 안 된다 할 때 제가 뒤를 보고 호흡을 하면 크게 하고 아, 이분이 내가 몇 마디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왜 내한테 돈을 내고 배울까? 안 되니까 내한테 와서 배운다. 이 생각 한번 딱 하면 다 풀린다. 근데 정말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패자는 없었다는 생각이 엎어지고 막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우와. 넘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골프하시는 우리 아마추어 골프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무리 골프가 안 되셔도 정말 지도자를 믿고 시간을 이렇게 천천히 아 내가 나는 조금 운동 감각이 없으니까 남들 하루 되니까 나는 5일만에 하자 하는 생각만 가지면 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계의 간디를 보고 계시네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나는 지도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선수를 키워보고 싶다라고 욕심났던 회원분이 있다. 아이 많죠. 아 정말요? 네 많습니다. 조금만 나이가 젊어서도 선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자기의 그 시간, 자기의 그 테두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향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전향하다면 잘할 사람 많아요. 강호동 씨. 네. 강호동 씨. 파워하우스들. 네, 강호동 씨 같은 분은 정말 감각이 있거든요. 감각. 골프로서 성공했고, 뭐 실험전도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 요즘번에 필리핀에서 우리 터닝포인트 출연하신 그 미스 코리아 겸 아나운서 김주희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런 분도 내가 김주희 씨한테 매달 그래요. 주희 씨 조금 연습해서 시니어라고 나가라. 그러니까 시니어. 네. 근데 호파고도 있고요. 이 스타일이 있어요. 폼이 나와요. 그런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아마추어 골프지만 가르치다 보면 아 진짜 이런 분 좀 했으면 좋겠다. 골프는 참 타고나기가 어렵다는 운동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네. 천재성 보이기는 제 경험으로도 참 어려운데 그러면요 선생님 우리 원준하 씨가 프로농구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이 미셸 위2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스타일 좋으시잖아요. 키도 180 넘고 근데 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골프는 어려운 운동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힘들어 하시는데요. 마음 먹으면 다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골프계의 간디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는데 솔직히 그래도 촬영할 때 네. 테레비가 딱 꺼졌을 때 욱한 적은 있으시나요? 그 이건 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진짜? 네, 부처님 추가요? 네,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프라는 게 이제 오랫동안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배울 때 그립에 힘을 너무 세게 팍 주고 한 6개월 치면 그거 힘 빼는데 1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이제 말이 엄청 오래 걸려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어떨 때 이런 생각은 있죠. 사람이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또 아 참 빨리 안 되네 이런 생각은 있어도 사람마다 운동신경 감각이 다르니까 좀 예. 느린 사람이 있고 예, 좀 체분은 조금 느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그 반면 오히려 학생이 왜 제가 안 느냐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 하는 내 왜 안 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거를 주니어 골프 부모들이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이제 좀 마음이 조급하죠. 조급하죠. 네, 마음이 조급한데 그래서 이제 아, 왜 우리는 안 되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지도자가 아니고 준비를 시켜주는 지도자입니다. 습관은 본인이 그렇죠. 이 학생은 프로가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프로가 몇 살 때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뭐 정신력, 훈련하는 방법, 그다음에 체력 이런 걸 준비를 시켜줘야 되니까 나는 준비를 시켜주는 사람이지 점수를 내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하지. 제가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예. 난 너무 스케줄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오늘 레슨을 조금 성의 없이 해본 적이 있다. 없다. 다음 질문자에게. 뭐 힘들어서 좀 오늘 대충 해야 되겠다 이거는 성격상 안 맞고요. 예, 차라리 항상 최선을 다해. 예, 제가 이때까지 아니 그거보다 이때까지 정말 레슨을 하면서 딱 두 번 캔슬한 적이 있어요. 와, 40년 동안. 예. 그건 몸이 아파서. 예, 그건 몸이 아파서 전화를 해서 정말 너무 아프니까 다음 시간으로 한번 하고 오시죠. 대단하시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일부터 한 번씩 기다려주는 거죠. 네, 두 번 딱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마지막 퀘스천은 자, 또 프로들한테는 또 이 가오 이 뽀다구도 중요하잖아요. 네. 자, 솔직히 말해주세요. 최근에 80대 이상 친 적이 있다. 얼마나 심각해지셔가지고. 아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80개 정도 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치다 보면. 네. 아, 네. 너무 솔직하시네.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 나가면 그런 습관 안 나오는데. 아, 그렇죠. 두 석달 안 치다가. 와, 그래도. 예, 장애만 열심히 하시면. 예, 나가면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마지막. 센 질문 없다. 제 가장 중요한. 예. 나는 대한민국 교수가 중에 탑3 안에 든다. 장난 거 아니야? 최고다 아니다. 아니, 최고다 아니다 보다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게 하면 쉽게 그 아마추어 골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난 탑3 안에 든다. 아니다. 탑3 안에 안 들어가신다니까. 본인이 하셨어요? 지금 정말입니다. 나는 탑3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거는 이때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오늘 지도자도 그런 거는 생각하고 레슨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골프계의 히딩크 간디 부처님으로서 참을성과 이 인내 그리고 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내가 얼만큼 전달성인지는 잘 받아지느냐를 생각하는 이 참다운 교육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너무 훌륭한 말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양재동의 에이지 슈터라는 연습장에서 또 임진한 프로님의 멋진 가방을 털기 시작하겠습니다. 딱 보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프로 스타일의 이름을 딱 하는데 자, 가방을 한번 멋지게 열어볼까요? 네. 카버를 아마추어가 지금 떠올려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마추어가 지금 오, 샤프트 되게 멋있네요. 네. 요넥스 카드님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샤프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잘 알아요. 이게 저 엑스 라켓이나 배드민턴 라켓으로 굉장히 유명한 카본을 그렇죠. 사실 뭐 처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냥. 그래서 이 카본 샤프트의 재질이나 이런 거는 아주 요넥스. 아 그러냐고요. 쳐봤더니 굉장히 반발력이 좋아요. 잠깐 보시면은 이 드라이버가 이거 프로님밖에 이게 가운데만 있을 줄 알았더니 사방팔방. 아 이게 왜 그런다면요? 이게 아유. 왜 이게 맞냐면 이 아마추어 골프들이 말이죠. 아, 저처럼 다 쳐봐. 예예예. 아, 예. 왜 그런다면 아. 내가 딱 치서 드라이버가 좀 멀리 가잖아요. 아, 예. 제가 한번 쳐봅시다. 이게 연마가 네. 이게 다 그루브라고 할 수 없지만 연마가 다 이렇게 세로로 돼 있어요. 독특하게. 그래가지고 이게 스핀 방향 액세스를 좀 더 잡아줘서 방향성이 좋다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도 요넥스 커스텀 렉스 카이자 M 샤프트 예. 6S 예. 같은 예. 마찬가지로 스푼 예. 이거는 또 로얄 E존 예. 요넥스 3워드 15도에 역시 렉세스 카이사 M60 이거는 스 레귤러 샤프트에 이쪽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유틸리티형처럼 생긴 네 5번 예. 우드 틱한 유틸리티 예. 크로스네요. 예. 이것도 독특하네. 예. 하이브리드 같기도 예. 하면서 페이스가 하이브리드처럼 커. 예. 21도 아주 치기 쉽습니다. 네, 와 이것도 탐나네. 이거는 6X 카이사 M 21도 5번 하이브리드 우드라고 해야 되나? 와 이거는 진짜 독특해. 이제 이거는 또 계속 뽑는데 계속 나와. 계속 뽑는데 계속 나와. 왼손을 이기자. 네. 그다음에 이 사실은 옛날에는 가슴에 붙였는데 네. 요즘 뭐 못 붙이거든요. 이렇게 뛰어서 네. 이 오른손 대고 이 한 손만 하는 것들에 치는데. 실제로 처음 봐요. 지금 네. 같이. 네. 되게 편해요. 네, 처음 보는 브랜드네요. 네. 엘파 퍼퍼라고. 네. 자, 이거는 또 제가 아주 사랑해 하는 괴물이죠. 이게 네. 올 초에 저도 아 이걸 이거 쓰세요? 이거를 이걸 쓰세요? 썼는데 뺏겼거든요. 근데 반 진단 농담으로 마약 아연이라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요넥스 로얄 이존인데 물론 각도도 서 있지만 공이 엄청 높이 떠서 멀리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쳐보니까 보통 아이언보다 2클럽 더 가더라고요. 사실 연습 못 하잖아요. 옛날처럼 그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클럽을 쓰면 그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저도 그거를 직접 느껴봤는데 저도 솔직히 나름 프로님 비해서는 양수하지만 저도 주니어 골프를 시작해서 30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오가 있어야지 블레이드니만 있는데 그냥 테스트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몇 달 전부터 이제 좀 쳤는데 주변에 얼마나 야유가 왔는지 누군지 알지 너희들? 뭐? 방향은 조금 아쉽지만 거리가 많이 나가는 골프와 거리는 조금 아쉬운데 방향은 그래도 막 따박따박 가. 어떤 게 더 맞? 그게 이제 참 그게 아예 골프라는 운동이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둘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멀리 간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안 가서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점수를 잘 내는 사람이 잘하는데 당연히 거리가 멀리 나가면 골프가 편해져요. 18홀을 노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잖아요. 근데 거리가 멀리 가면 그 안 나가서 막 이렇게 점수를 내는 사람보다는 에너지 소비가 더하잖아요. 골동품이지만 이게 완전 클래식이네요. 예. 그랑프리 플래티넘 60도 웨지. 이거는 예. 완전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데 예. 이거에 아주 애착이 가시나봐요. 예. NS 프로 스티프 950 그랑프리 오리지널 그립까지. 예예. 이거 얼마나 오래 쓰셨나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많이 안 잡으셨나봐요. 그립이 안 달았어요. 아니요. 그래도 7, 8년 치는데 그립이 이 정도 한번도 안 갈았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가볍게 주신다는 거. 슬라지만 손을 한번. 예, 제가 손은 25. 장갑 25. 이거 얼마나 가볍게 주면 굳은살이 하나도 없죠. 이쪽도 한번 완전 보들보들 하시네. 네, 이 왼손도 굳은살 전반적으로. 와, 완전 보들보들해. 네. 원래 여기에 막 굳은살 다 있거든요. 그쵸. 일단 채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예. 또 딱 필요하신 것만 들고 다니시네요. 예. 별로 아니 뭐 별로 없습니다. 아유. 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볼도 별로 최근에 장갑은 T 원앤스와 나이팅 여기 이제 T하고 예, 뭐 마크하고 이게 이제 가방을 털다 보니까요 네. 모든 분들이 하나씩의 약간 덕후질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야, 엄청 많아. 저는 이걸 많이 갖고 이분은 약간의 예. 이 보수기 덕후가 예. 있네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제 골프는 그린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린이 좋아야 되는데 자기 볼 그 피치라고 그걸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네. 있나 없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주니어 선수들 그 교육시킬 때 뭐라고 했냐면 그린이 올라가면 본인 거 하나 그렇죠. 두 개를 꼭 찾아서 해라. 세 개를 해라. 왜냐면 그 골프 프로들은요 거기에서 자기 생활하는 터전이잖아요. 훔쳐온 게 아니시죠? 예, 아유 그럼요, 그럼요. 도벽증 있으신 분들 좀 만났어요 저희가. 많이 훔쳐와요? 예, 롱롱티를 쓰거든요 제가. 롱롱티 훔쳐오는 게 아니라 캐디분들한테 선물을 받는 거죠. 아~ 그 정윤정 캐디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야~ 네. 정윤정. 예, 캐디님이. 아니 이 멋진 가방에 주머니도 많은데 이렇게 예, 안 들고 다니세요? 예, 많이 안 들고 다니세요. 장갑하고. 예. 오늘 인터뷰를 일찍 한 게 다행이었네요. 아,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예. 시청자들에게 예. 아마추어에게 이거 나의 40년 노하우 중에 이 간단한 하나만은 전수 필살기는 전수해줘야겠다. 아주 아, 골프를 잘할 수 있는 1분 예. 진짜 이거 예. 하나만 알아하면은 그나마 몸이 되는 거다. 예. 골프는 회전만 되면 공을 잘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회전 운동을 꼭 연습장이나 골프를 칠 때 회전 운동을 하지 마시고 대개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뻗으면서 딱 하셔서 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에 오는 거예요. 이 겨드랑이를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꼭 두지 말고 붙이시고 이 입쪽 턱 정도의 손이 오게 해서 여기서 백스윙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돕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고 한 2, 3초 멈추시는 거예요. 처음에 요만큼 움직여요. 요만큼 이 다리 늘려야 돼요. 내가 몸을 돌렸다 해도 요만큼 돼요. 근데 이걸 자꾸 연습하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쫙 이까지 돼요. 제가 이 문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요게 되시면은 골프는 너무 쉬워집니다. 아, 네. 자, 요렇게 돌면 폼이 있잖아요. 엄청 들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귀중한 한마디 네. 좋은 것 같은 레슨도 받았고요. 프로님께서 네.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뭐 받게 될 네.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예예 예.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요넥스 모자에 예, 제가 사인해준 것도 있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박인비 프로. 오! 박인비 프로 사인이 들어간 모자에 지금까지 예, 임진한 이렇게 사인 들어간 것도 아. 있고요. 요거를 이 볼은 제가 그 서울대학 병원에
홍보대사로 있는데요. 처음 보네요. 예, 그 항상 그 서울대학병원의 어린이 병원이 항상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해 주시는 분 너무 많은데요. 그게 만들어서 입볼에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서울대 어린이 병원에 지금 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볼도 굉장히 쳐보시면 좋습니다. 사인 올해다가요? 예예예. 제 안에 저 사인드가 있거든요. 아, 한번 예, 쳐보시면. 터닝 포인트에 따라서 이름도 턴. 예. 턴급범이네요. 예. 네. 저희 사인드 뿌려서 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치셔야죠. 괜찮아요. PJ 선수들이 예, 가장 아, 많이 있는 남성 퍼포먼스 속옷이에요. 아, 예, 예, 반스라고 하지 말고요. 네, 언더웨어. 이 속옷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네. 정말 속옷이 편해야 스윙도 잘 돼요. 아,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속옷입니다. 네. 이것도 우리 한국의 정형외과 박사님이 예. 개발한 이 피코밴드라고 아, 저도 이거 없으면은 이게 엘보 방지되나요? 그렇죠. 아. 제가 엘보로 되게 고생했는데 아 여기 차는 겁니까? 네 시계처럼 아, 아 이거 잘 차겠어. 제가 네. 제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는 다방설계 릴레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네. 다음에 이 지목하시는 분이 누굴지 또 워낙 또 이 발도 넓고 네. 하시니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방 설계 참여해야 될 분은 누굴까요? 아, 7, 8년 전에 네. 타이거즈가 한국에 왔대요. 난리 났었죠. 네, 타이거즈하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아. 근데 거기에 타이거즈 백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죠. 네,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했는데 채를 다 제가 클럽을 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LPG에서 뭐 가장 그래도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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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마? 박인비 프로. 와. 진짜요? 네, 박인비 프로가 과연 해주실까요? 아유, 제가 하여튼 어떻게든지. 알겠습니다. 너 설마! 다음에는 제가 와. 박인비 프로 가방탑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예, 약속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네. 세계 1위였던 네. 자랑스러운 박인비 선수를 가방 세계적인 선수를 탈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는데 어땠어요 오늘 그냥? 저는 오늘 너무 어떻게 이런 팬 가까이 공부 너무 포인트도 많고 아주 뵙고 싶으면은 여기 양재동 에이지 슈터스 이름도 멋있네. 여기에 꼭 한번 인프로님을 뵈러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고 오늘 또 인사를 드릴까요? 프로님? 예, 뭐 정말 오늘 저도 그 이런 프로그램에는 또 처음 이렇게 그 정신없죠 했는데요. 아 정말 너무나 재밌습니다. 정말 아주 뭐 리얼하게 그냥 편집 하나 없이 쭉 있는 대로 쭉 나가는 이런 또 방송인데 여러분들 많이 저 월드 골프 리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가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멋진 골프 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